영부고속도로 비정부기점 지나서 하행 부산방향 비정부기점 지나면 내리막길이 뜨는데 여기 저 내리막길 끝에 끝에 아주 그 박스형 단속 카메라가 하나 생겼어요.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? 저 트럭 때문에 가려고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. 지금 여기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된 그 주차 공간인데 여기서 주차할 때 바로 가다가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아서 생기 안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이렇게 약간 뒤틀린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 이 안전핀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와가지고 제끼 가지고 당겨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안 맞으면 이게 안전핀이 앞으로 안 당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제끼 가지고 당겨줘야 되는데 당겨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, 이렇게 한번 당겨보고 안 당겨지면 이걸 살짝 들어줍니다. 살짝 들어주게 되면 살짝 이렇게 평행이 맞춰지거든요. 그때 가서 다리를 내리고 조금만 더 내릴게요. 다리를 이 정도 내리고 핀을 또 살짝 제껴서 당겨봅니다. 그래도 안 당겨지면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거고요. 여기서 당기면 뽑히죠.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핀이 나온 걸 할 수 있고요. 핀 뒤에 안 뽑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이런 바닥에서 평평하지 않은 고르지 않은 주차 공간에서 그 핀이 안전핀이 뽑히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.